장어구이는 골라 먹을 수도 있는데요. 장어는 양념, 소금, 간장 세 가지로 나와요. 담백한 소금 장어구이, 달콤 짭짜름한 간장 장어구이, 여기에 고추장 장어구이까지. 어머나, 어떤 거부터 먹어야 하나요? 소금구이가 담백하고 깔끔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소금구이가 짱이에요. 소금 장어구이의 맛을 한층 높여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천일염을 볶아 씁쓸한 맛을 없앤 뒤 고소한 맛을 더해줄 참기름과 섞은 양념장을 발라 굽습니다. 소금 양념이 장어 사이사이 스며들며 미각을 살살살 깨우는데요. 아, 저는 간장구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고기의 맛, 양념의 맛 어우러져가지고 먹으면 그 맛이 감칠나고 아주 맛있습니다. 간장 양념은 정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장어 뼈를 넣고 하루 꼬박 달여 깊은 맛을 낸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냥 간장 양념이 아니었네. 그러니 당연히 맛일 수밖에 없죠. 어떤 맛을 먹을까 그냥 고민이 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양반들은 지금 소금구이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맛을 몰라요. 맛을 몰라. 본인들이 모르는 거야. 담백함을, 담백함을 알으려면은 소금구이 먹어봐야 진짜 장어의 맛을 아는 거야. 아니야. 그 고기의 맛, 양념의 맛, 그 오리지의 맛 기가 막히다니까. 우기지 말고 한번 먹어봐. 이걸 먹으면 본래의 그 맛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게. 세 가지가 맛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우열을 따지자 그러는 게 얘기가 나온 거지. 그렇지. 맛있을 때 세 가지가 다 맛있었지. 세 가지가 맛있었습니다. 네. 장어 자체가 네. 좋은 거야. 눈길을 사로잡는 고추장 장어구이까지. 달달하면서도 알싸하게 매운맛이 입맛을 당깁니다.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다 먹을 거예요. 취향대로 골라먹는 장어구이. 입맛에 맞는 장어구이 맛을 보면 그렇죠, 절로 끄덕여지는 맛입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쫀쫀쫀쫀하고 담백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장어 자체는 좀 약간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는 정말 이런 그런 잡내가 하나도 안 났어요. 비린내 없는 장어구이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매일 직송받는 싱싱한 장어. 어우, 살아있네, 살아있어. 설마 가스오븐에 굽는 게 비법인가요? 아, 이렇게 구워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밑작업하는 거예요. 살짝 구워주면 하얀색 막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막이 비린내 원인이거든요. 점액을 벗겨내면 비린내가 싹 사라집니다. 초벌을 거친 장어구이는 다시 숯불에 굽는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 담백한 맛이 일품인 장어구이. 다양한 양념과 곁들여 감칠맛을 살린 고단백 보양 음식이니 이어지는 불볕더위도 무섭지 않습니다. 장어구이로 기력 충전했다면 본격적으로 나들이 한번 떠나볼까요?